앉아. 왜? 도대체 왜 그건 진짜 아닌데? 남자잖아. 누나가 남자랑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거잖아. 근데 그게 뭐? 아니, 나도 누나랑 못 가본 여행을 다른 남자랑 단둘이 간다는 게 누난 이해가 가? 내가 여사친하고 여행 간다고 하면 누나가 보내줄 거냐고. 일단 넌 여사친이 없고, 난 네가 남연이랑 여행 간대도 아무렇지도 않아. 아니, 남연은 남자잖아. 상아도 나한테 그런 존재라는 거야. 이전에도 둘이 여행 갔었다니까?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. 문제가 될 일이 생겼으면 내가 이번에도 안 가겠지, 여행을. 그건 연애하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, 응? 남자와 여자가 단 둘이 여행을 간다는 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? 계속해봐. 일단 상아님은 누나 절친이기 전에 남자 사람이야. 내 주위의 친구들과 형님들의 데이터를 쭉 지켜본 결과 난 남자 사람을 절대 못 믿겠어. 그뿐만이 아니야. 그냥 못 믿겠어. 하나도 못 믿겠어. 둘이 가서 보게 될 그 바다도 난 못 믿겠고, 둘이 묵게 될 그 호텔도 난 못 믿겠다고. 잠깐, 너 지금 말이 좀 이상하다. 그럼 너 나도 못 믿겠다는 거야? 아니, 누나는 믿지. 근데 내가 계획한 바다, 내가 예약한 호텔, 그리고 10년도 더 된 내 친구를 못 믿겠다는 건 결론적으로 날 못 믿겠다는 거잖아. 안 그래? 아니, 그게 무슨 억지야, 누나. 억지는 지금 네가 부리고 있는 거고, 지금 넌 온갖 트집 잡아서 무조건 나 여행 못 가게 하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? 아니, 그게 아니라 나 상아랑 둘이서 여행 무조건 갈 거야.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. 알았어? 누나. 누나.